Hello, welcome to English Grammar for Korean Study, or Korean Lecture. 자, 우리는 지금 초급 영문법을 공부하고 있죠. 벌써 몇 강이 됐습니까? 16강이 됐습니다. 이게 24강이니까 이제 후반전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수량 형용사입니다. 수량 형용사. 형용사는 이미 여러분이 기초영문법에서 배웠죠? 형용사는 무슨 품사?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죠? 명사나 대명사를 부식하는 그런 품사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retty girl, girl을 수식하는 pretty, pretty girl 또는 big chair, 큰 상자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는 대개 이렇게 어떤 질적인 것을 갖다가 이쁜지 큰지 작은지 이런 질적인 수식어로는 그런 형용사를 주로 배웠는데요. 양,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수식어는 형용사는 앞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급에서는 그 수량, 수는 뭐예요? 숫자죠. 숫자가 많은 것, 량. 양이 많은 것. 왜냐면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었죠. 그럼 셀 수 있는 명사는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애플 셀 수 있죠. 자동차 셀 수 있죠. 카 셀 수 있습니다. 데스크, 컴퓨터 다 셀 수 있죠. 그럼 셀 수 있는 동사는 여러 개, 한 개, 두 개 이런 말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물, water, milk 그건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 drink many water 할 수가 없죠. drink much water 이렇게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고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수량 형용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량 형용사가요 many 하고 much인데요 many 하고 much는 어떤 양이 많을 때, 수량이 많을 때 씁니다. 수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수가 많거나 양이 많다는 거죠. 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셀 수 있어야죠. 셀 수 있어야 수가 많은 거죠. 셀 수 있는 명사가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으면 당연히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겠죠. 하나가 있으면 단수지만은. 예를 들어서 many cars, 많은 차. many books, 많은 수의 책, many parks, 많은 수의 파크. 어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가 하려면은 공원이 몇 개나 있는가, 공원의 그 질이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any parks. 그다음에 much는 셀 수 없는 건 양으로 많은 양의 그 말이죠. Much rain, 많은 양의 비가 온다, 많은 비가 온다. Much money, 많은 양의 돈이 있다, 많은 돈이 있다. 돈이 뭐 1원, 2원, 5달러, 10달러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다, 적다 그러지 돈이 여러 개 있다, 돈이 뭐 조금 있다 이렇게 앉죠? 많다, 적다. 왜냐하면 이것이 셀 수 없는 그런 명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many or much는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인다 그랬죠. many or much, many much 의외죠. 부정문하고 의문문에 쓰인다. 긍정문에 쓰이지 않고 부정문은 뭐예요?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 의문문은 그러냐? 그러냐 물어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stadium? in the stadium 경기장에 were there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있었느냐? 경기장에 사람이 많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many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many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stadium? were there many people? 왜냐면 many people은 사람을 셀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you'd better, you had better,
You would better, had better not spend too much money or much money while you're traveling. While you're traveling, 네가 여행하는 동안에 you'd better 하는 것이 좋다. Not spend too much. Not spend much money. 많은 돈을 쓰지 않는 것. Not spend. Spend는 쓴다는 얘기죠. Not spend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여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계획을 세워서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낭비를 하지 않는 게 좋죠. 낭비라는 것은 여기야 여행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일생 동안 낭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나의 미덕입니다. 요즘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래서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뭘 사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뭘 살 때 자기가 정말 이게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한가 하는 걸 잘 생각해서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명품백이 다섯 개나 있어 하고 자랑하는 예를 들어서 머리가 빈 여자들도 있죠. 그 여자의 취미가 아마 명품백을 모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명품백을 매일 바꿔들고 이렇게 사는 게 뭐 자기가 뽐내려고 돈 많다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살아가는 자세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여행할 때도 어떻게 검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You're better not spend much money while you're traveling. 그러면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이 아닌 긍정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긍정문에서는 그런데 긍정문에 쓸 수도 있는데 긍정문에서는 many나 much를 안 쓰고 그 대신 쓰는 말이 있다. 뭐 a lot of 다량의 많은 다 다량의 a lot of or lots of plenty of 이게 전부 다 많다는 뜻입니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다른 말을 뭐 대신에 many나 much 대신에 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many Hollywood films, 필름을 film이라고 합니다. Films, many Hollywood films, 많은 할리우드의 영화들이 sell to all the world, sell 팔린다, to all the world 전 세계로 팔린다. 할리우드 영화가 뭐 전 세계를 다 지금 잡고 있죠. 할리우드인 인도 영화는 발리우드라니요. 발리우드 영화가 있었죠. 발리우드 영화. 그래서 영화하면 할리우드가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기생충이니 하는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어가지고 할리우드에 수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화가 바뀐 거죠. 문화가. 그러면 여기 many라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런다? A lot of Hollywood films 또는 lots of Hollywood films, plenty of Hollywood films sell to all the world. 그러니까 many보다는 a lot of, lots of, plenty of를 많이 사람들이 쓴다. 왜 그러죠?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many를 쓰는 게 문법적으로 틀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거를 때는 긍정문이나 여기에는 뭐다 many보다 이런 걸 썼다 이거예요. 오히려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그냥 many나 much를 많이 쓰는데 긍정문에서는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쓰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말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쓰지 않는 한국말을 써갖고는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긍정문에 쓰일 때 many와 much 앞에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so나 to를 함께 쓰기도 한다. 이건 뭐냐면은 many나 much를 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many나 much를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many, much만 쓰는 게 아니라 so many 아주 많은 too much 아주 많은 이것도 아주 많은이죠. 아주 많은 너무 많은 too 많은 그래서 there are so many restaurants near my new apartment 지금 이사를 갔는데 내 새 아파트 주변에는
There are so many. 뭐가 많다? 식당이 아주 많다.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다. 이럴 때는 so many를 쓰기 무엇보다 a lot of나 이런 것보다 so many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 같으면 시골 같으면 상황이 다르지만 도시 같으면 아파트가 많은 도시 같으면은 식당이 뭐 천지가 식당이죠. 식당 제일 많이 어떤 사람들이 퇴직하거나 새로운 영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오픈하는 것이 이런 식당입니다. 그 식당이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프랜차이즈로 치킨 같은 거, 버거 같은 거, 피자 같은 걸 하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또 요즘은 뭐 커피숍이 그렇게 많죠?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음식점, 마시고 식 먹고 커피점 같은 건 음점이죠? 식당, 일반 식당은 식점이고 그래서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건 아마 당연한 추세입니다. 왜 그래요? 1인 가구가 27%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어떤 가구 중에 27%가 혼자 삽니다. 예. 2인 가구까지 하면 50%가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은퇴해가지고 와이프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음식을 뭘 재료를 사가지고 만들어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국을 한번 끓여도 이틀 먹어야 되고 찌개를 한번 그래도 서너 번은 먹어야 되지. 그걸 갖다가 한번 먹을 만큼 조금 끓이면 맛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오직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요즘 더구나 배달의 민족인 한민족에서는 그냥 시켜 먹거나 혼자 가서 먹기 쑥스러우니까 시켜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서 사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건강에는 차라리 과일을 사다 놓고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먹거나 하는 게 낫지 피자를 먹고 햄버거를 먹고 치킨을 먹고 이건 그렇게 좋은 생활 태도가 아니죠. There are so many restaurants near my new apartment. 그 다음에 I put too much sugar in my coffee. 나는 나의 커피에 too much sugar,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냥 much sugar가 아니라 too much sugar, 많이 넣었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넣었다. 이럴 때는 뭘 써라? many나 much를 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설탕에 커피를 넣어서 마십니까? 안 넣어서 마십니까? 넣어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안 넣어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죠? 아메리카노, 라떼도 있고 카푸치노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커피에다 설탕을 타가지고 양분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설탕을 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설탕을 안 좋아해서 설탕뿐만 아니라 three white things, 300이라죠? 세 가지 하얀 거, 흰 쌀밥, 그 다음에 흰 설탕, 또 흰 소금, 너무 짜게 먹지 말고 너무 달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양분 없는 백반 하얀 밥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 쌀의 양분은 대개 어디 있습니까? 그 미강이라고 해가지고 현미에 붙어 있는 거죠. 현미에 붙어 있어요. 쌀눈의 양분이 많은데 양분이 적은 탄수화물 덩어리인 하얀 쌀밥을 좋아, 흰쌀밥을 좋아, 백반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가서 일상생활에 먹는 것이 언제든지 밥에다가 보리랄지, 보리는 좀 섞고요 언제든지 또 콩을 섞는다랄지, 뭐 귀리를 섞는다랄지 이렇게 두세 가지 잡곡을 써서 먹고 있습니다. 섞어서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흰쌀밥보다는 그런 걸 먹는 게 좋고요. Because we are eating too much rice. 쌀을 너무나 먹죠. Too much carbohydrate.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따라서 we'd better eat 뭐예요? 보리랄지 barley.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bean, 콩 이런 걸 많이 섞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설탕도 될 수 있으면 안 타먹는 게 좋죠. 그래서 요즘은 커피점에 가면 설탕 대신에 뭘 놨어요? 뭘 놨어요? 시럽을 놨죠. 시럽을 놓고 필요하면 타 드세요. 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타 먹습니다. 될수 있으면 어떻게 먹는 게 좋겠다고요? 블랙 커피라고 그러죠. 좀더 내린 커피 같은 것은 필터로 내린 커피 같은 것은 너무 진하지 않으면 옅은 아메리카노, 진한 아메리카노. 이제 처음에 먹을 때는 그런 옅은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은 설탕을 안 넣고도 좀 먹을 수가 있죠. 그 나중에 커피 애호가가 되면은 옅은 것 같고 만족을 못하고 진한 커피를 먹죠. 될수 있으면 설탕을 안 타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커피를 만들었는데 설탕을 너무나 많이 탔어? 할 때는 too much를 써서 표현합니다. 아까는 많은 거였죠? many나much는. 이제 적은 거일 때는 숫자가 적을 때는 few나 a few를 씁니다. few나 a few. 이건 전부 다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few하고 few는 뭐가 다르냐? few는 조금 있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a few는 조금 있다, 몇개 있다. 몇개 있다 하는 얘기죠. 몇개 있다. 예를 들어서, There are few portraits in the gallery. 갤러리가 뭐예요? 예, 미술관이죠. 미술관, 갤러리. 그 다음에 골프 칠때뒤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구경하는 청중도 갤러리라고 합니다. 갤러리. 예, 이건 미술관이고요. 미술관에 뭐가 있다? There are few portraits. Portraits은 초상화죠. 초상화. 요즘은 사진을 하도 잘 찍기 때문에 사진 기술이 좋아져서 초상화 그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카메라가 있기 전에는 그 사람 얼굴을 그리는 방법은 초상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 부자들은 뭘 그려갖고 화가들한테 많은 돈을 그려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서 간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이제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는 어디에? 이런 미술관이랄지 그렇죠. 그런데 전시가 돼 있죠. 그런데 그 미술관에는 뭐 초상화가 별로 없어. 무엇은 많은데 조각 작품은 거의 많은데 초상화가 별로 없어. 그러면 there are few portraits in the galler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 거의가 있다는 없다는 뭐예요? 뭐 한두 점 있거나 서너 점 있거나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갤러리에는 초상화가 약간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점, 전체 100점이 있는데 작품이 그중에 뭐 10점이 초상화라거나 이런 정도는 약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과 CF 비교하는 거죠. Compare 비교하는 것은 이건 a few에 관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극소수의 아주 소량의 할 때는 only a few. 단지 그 말이죠. 단지. 거기다가 소수의 단지 소수니까 극소수 그럽니다. quite a few. quite는 상당히 그 말이죠. 상당히 적게. 그 뭐예요? 상당수의. 그럼 a few 앞에다 뭘 붙여서? only를 붙여서 극소수의. a few 앞에 뭘 붙여서? quite를 붙여서 상당수의 반전이죠? a few는 작은데 quite a few 하면 상당수의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only a few people 극소수의 사람들은 lived on the island at first. lived on the island at first. 그 섬에 처음에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대? only a very few,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디에? 처음에 그 섬에 살았다.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주민이 많아져갖고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quite a few가 됐다. Quite a people lived on the island at first가 아니라 now.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앞에하고 같이 연결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또는 어떤 섬인데 어떤 섬은 이렇게 극소수 사람만 살 수도 있고 어떤 섬은 처음부터 상당수 사람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섬들이 있는데
A라는 섬에는 극소수 사람들, B라는 섬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죠. 또는 한 섬이 있는데 처음에는 at first 처음에는 몇 사람밖에 안 살았는데 now 지금은 많은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개수,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양을 나타내는 게 적은 양, 작은 수. 아까 many much는 많은 수량 그랬죠. 그 다음에 few, a few는 적은 수. Little, a little은 적은 양입니다. 적은 양. Little, little sugar. 이것도 a few나 few같이 아까 few는 뭐예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 말이죠. 이것도 little도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조금 있다는 뭐예요? A little이라고 그래요. I have a little sugar. 나는 설탕이 조금 있다. I have little sugar. 나는 설탕이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예를 들어서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다. Left. 남았다고 말이죠. 나는 남은 돈이 거의 없다. 여기 left는 money를 쓰시거든요. 남은 돈. I have money. Left money. In my wallet. 내 지갑에. 내 지갑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다. 그런데 had니까 과거죠. have는 없다고 had니까 없었다. 없었다. 예, 불쌍한 사람이죠.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그 대신 뭐 있으면 됩니까? 요즘은 카드 있으면 되죠. 카드 있으면. 몇십 전에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제가 1970년대 영국에 유학 갔는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카드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고 뭐 번호를 누르면 돈이 쭉 거의 나오는 거. 자동 현금 일칠기죠. ATM 머신, 오토 텔링 머신, 오토 트랜스퍼링 머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아주 일반화가 됐지만은 1970년대만 해도 그게 신기해서 제 와이프가 언제든지 여기 가서 매일 뭐가 제일 신기했냐 그러면은 벽에 있는 기계에다가 카드를 넣고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 돈이 나오는 게 아주 신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I had a little money left. 돈이 약간 남았다. In my wallet 또는 in my bank. 요즘은 다 뱅크에다 써놓고 지갑에다 돈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갖고 다니면 잔돈 조금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카드가 있어도.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소위 픽파켓 쓰리꾼이라고 그러죠. 소매치기. 소매치기의 그런 아주 표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매치기가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뭐 이탈리아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탈리아 같은데 또 프랑스도 약간 있고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좀 적고 나라에 따라 다른데 이런 소매치기들이 누구를 노리냐 한국 사람들을 그 신문지를 끼고 와서 뭐 이렇게 막고 다른 사람이 소매치기를 왜? 한국 사람들이 현찰을 많이 갖고 다니겠네.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때 여러분은 뭘? 카드를 갖고 다니고 현찰은 조금만 가지고 다니도록 하십시오. I had a little money left in my wallet. 나는 지갑에 약간의 돈이 I had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수련생의 참고 팁으로 이런 몇 가지 게 있는데요. A little은 약간이었죠. 그런데 아주 약간 할 때는 뭐예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였죠. A few. A few에다가 only a few 하면은 극소수에 그랬었죠. 이것도 극소량에 We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each other. 우리는 understanding each other 서로 이해하는데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가렸다. 어려웠다 그 말이죠. 왜? Because I could speak only a little English. 왜냐하면은 I could speak only a little English. 영어를 아주 조금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 영어를 안 배운 사람이 미국이나 또는 영국이나 여행을 가기나 이민을 가서 살 때 처음에는 무지하게 어렵죠? 왜? 뭐 단어도 몇 개 모르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눈치코치로 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때 뭐예요? We had a very hard time.
understanding each other.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서로 이해를 못 하겠죠? 왜? 영어를 아주 조금밖에 못 하니까요. 그런데 not a few, few는 약간이었죠? 약간. 그리고 not a few는 적지 않은, 적지 않은. A little은, a little은 소량의 있죠? Not a little은 적지 않은 양의. 그렇게 적지 않은 수의, 적지 않은 양의를 나타낼 때는 not a few, not a little입니다. 예를 들어서 she has not a few good friends. 그녀에는 좋은 친구들이 적지 않다 그 말이죠. 그녀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적지 않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그녀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She has a lot of good friends. A lot of는 아주 뭐예요. 실제로 아주 많은 거고 many good friends는 많은 것이고 이건 적지 않은 그 말이죠. 적지 않은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적지 않다는 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은 많다는 얘기죠. We have not a little snow here in winter. In winter 겨울에 snow have snow 눈이 온다 그 말이죠. Not a little 적지 않은 눈이 온다. 여기에는 겨울에서 적지 않은 눈이 온다. 그건 뭐예요? 꽤 많은 눈이 온다 그 말이죠. 꽤 많은 눈이. 그런데 이건 뭐고? Plenty of가 아니고 Plenty of는 뭐 일본 홋카이도나 이런 데 같이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는 데는 없죠. 강원도 이제 평창 같은 데 올림픽이거든. 그런 데는 눈이 좀 많이 오고 이북에 이제 개마고원 같은 데 그런 데는 엄청 눈이 올 수도 있지만은 다른 데는 눈이 이렇게 엄청 오지는 않죠. 그러나 어때요? 어디에요? 우리 나라 리들이죠. 우리는 적지 않은 눈이 오기는 하죠. 상당히 많이 옵니다. Not a few students passed the examination. Not a few students. 적지 않은 학생들이 passed the examination. 시험에 합격했다. 적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확하게 적지 않은 또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량,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수를 얘기할 때 수를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기수, 서수. 기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수를 기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수죠. 하나, 원, 열 개, 텐, 그 다음에 이십, 트웬티, 스물 한 번째, 스물 한 개, 트웬티 원, 그렇죠? 그 다음에 2021년, 2021, 두 개씩 묶어서라고 그랬죠? 1995년 1995 그렇죠? 그건 숫자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죠? 차례 순서. 내가 첫 번째야. I'm the first. 내가 1번이야. I'm the first. You are the second. 나는 두 번째야. You are the third. He is the third. 그는 세 번째야. 이걸 갖다 서수라고 합니다. 순서나 차례를 나타낼 때. 그래서 순서나 차례를 나타낸 서수에는 the를 붙입니다. The first. I'm the first. 내가 최고야. 첫 번째야. You are the second. 네가 두 번째야. He is the third. 그가 세 번째야. She is the last. 그가 꼴등째야.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she bought three books. 그녀는 bought는 buy의 과거죠. bought. She bought three books. 그녀는 책 세 권을 샀습니다. 뭐? of science, 과학책 세 권을 샀습니다. 그녀는 과학책 세 권을 샀습니다. 이건 세 권, three book이죠? 세 권, 네. 뭘, three는 뭐를 서술하는, book을 서술하는 기수가 됩니다. January is the first month of the year, 1월. 한국은 first month죠, 1월이. 2월은 second month죠. 3월은 세 번째, third month죠? 왜? 1월, 2월, 3월, 4월 하니까요. 그런데 영어는 1월을 January, 1월 이름이 있습니다. 2월 이름은 February이고요. 3월 이름은 March, April 이렇게 12달 다 이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낭만적이고 좋고 어떻게 생각하면 비과학적이고 좀 불편하죠? 그냥 1월에서 12월까지 하면 12달 근사하게 할 건데 그걸 구태여 이름을 다 만들어갖고 January, 1월은, 2월은, February,
12월은 노벰버, 디셈버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나쁘죠. 아마 중국어는 월화수목금토가 첫째 요일, 둘째 요일, 셋째 요일, 아마 넷째 요일 그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첫째 요일, 둘째 요일 다 이름이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unday, Monday, Tuesday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anuary, 1월은 뭐예요? 1년 중 처음 달이다. The first month of the year. What is the last month of the year? November? No, November is the 11월. December, 12월. December is the last month of the year. 12월은 1년 중 마지막 달이다. 됐죠? 이번에는 뭘 공부를 했습니까?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많다, many much. 그 다음에 숫자가 작다, fewer few. 양이 적다, little a little. 그랬죠? 거기다 quite나 또는 only나를 붙이면 극히 상당히. 또 not a few, not a little 하면 적지 않게 하는 그런 수적인 표시를 했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을 표시할 때 양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나는 I had too much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을 너무나 많이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가를 학습, 연습, 습자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객관식. There is many ice cream, much ice cream. 아이스크림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스콘, 아이스바 같은 건한 개, 두개셀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어때요?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 스쿱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떠먹는 거. 그걸 스쿱, 그걸로 떠먹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양으로 셀수 없는 그런 명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there is much ice cream. 아이스크림 많다 그 말이죠.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in the hall. There are a great deal of. A great deal of는 뭐예요? 다량의 그 말이죠. A number of는 괜히 상당수의 그 말입니다. A number of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 홀에 있었다. 강당에 있었다. 뭐 홀은 공연장일 수도 있고 그런 뭐 강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홀이라고 그러죠. 큰 방을 홀이라고 그럽니다. Do you have any books? Do you have any books? 뭐예요? 의문문이니까 뭘 썼어요? Any를 썼죠? Do you have some books? 안 씁니다. Do you have some books가 아니에요? Do you have any books? 그러니까 yes. Yes, I have a little. Yes, I have a few.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니까? Book은 셀수 있는 거니까 a few가 되겠죠? A little은 셀수 없는 거니까요. 정상적으로 하자면, Yes, I have a few book.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줄여서, Yes, a few. 이렇게 되지 않고, 더 줄이면, Yes, no. 간단한 답이죠? 그래, 아니? 이렇게 하면 되고, 조금 하면, 그래, 약간, 몇 권. 이렇게. 그래, 몇권 있어? 그 말이죠? 그래,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 이건 정식으로 문장을 다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화할 때는 그렇게 안 쳐. 그저 너 책, do you have any books? 너책좀 있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답변하면 yes, no 만들겠죠? 몇 권? 하면 yes, a few 이렇게 만듭니다. 다음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할 말을 써요.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서 외롭다. 친구는 셀수 있죠? 한 명, 두명셀수 있으니까 뭐예요? A few나 few겠죠? 거의 없는 건 뭐예요? Few라고 그랬죠. I have few friends. 그럼 어떨 겁니까? So I'm very lonely. 그래서 나는 매우 외로워. 자,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죠? 있지만은 개인 개인을 볼 때는 사실은 한두 명의
아주 흉금을 털어놓고 흉금은 뭐 가슴속에 있는 숨겨진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소위 죽마고우 이런 것이 한둘만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외롭지 않고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너 명씩 several 대여섯 명씩 있다고 그러면 many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친구가 많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뭐 동창들이니까 그냥 만나는 친구들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지금 망했다. 이렇게 나한테 야, 나돈 1억만 나돈 1천만 원만 좀 빌려줘 하면은 아, 그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그냥 거침없이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I have little friends. 친구가 거의 없어서 I'm very lonely. 나는 매우 외로워. 병에 주수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주수는 셀수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뭐예요? Little이죠? There was little juice in the bottle. 병에. It was nearly empty. 그건 거의 비어 있다 그 말이죠. 뭐가 병에 있어요? It. 바틀이 배 있겠죠? Was nearly empty. 거의 비어 있다. 그러니까 주수가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죠. 그녀는 평생 동안 책을 40권의 책을 평생 동안 썼다. 다작이죠? 어떤 평생. 저는 아마 몇 권이나 썼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여섯 권 썼나요? 대여섯 권 썼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40권의 책을 쓴 아주 다작을 하는 그런 작가 모양입니다. 나는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이 가장 좋다. 원래는 the second죠. the second. 두 번째. 그러면 40권의 책. 그러면 40 books. 기수죠. 40 books in a life. She wrote 40 books in a life. 생애 동안 40권의 책을 썼다. I like the second novel most. 나는 두 번째 소설을 가장 좋아한다. 그런데 her second니까 the her second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her가 나오면은 the를 빼고 그냥 her second novel이라고 그러고요. her가 없을 때는 I like the second novel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사무실은 이 건물 1층에 있다. floor가 층이죠. of this building 이 건물의 층몇 층? 다섯 번째 층. 그럼 뭐예요? The fifth, five. Five의 소수형은 fifth. My office is on the fifth floor of this building. 이 건물 4층에 있다. 그 말이죠. 이 줄친 부분을 어법에 막혀. 틀렸다고 말이죠. 문법이. 그럼 뭘 틀렸나 봅시다. She is not a little good friend. Good friend. Friend는 뭐예요? 셀수 있는 명사. Little을 쓸수 있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Not a few. Few를 써야죠. Few. I don't know much English book. I don't have.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English book은 셀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은 영어책이 몇 권이나 되나요? 영어책이. 그냥 문제집까지 해서 많이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법책도 있나요? Do you have a grammar book? Yes, I have many. 그 사람은 문법 공부 잘 못한 사람입니다. 한두 권 골라서 그걸 마스터로 해야죠. 여러 권 갖고 공부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I don't have many. Many? 왜? I don't가 부정이니까 many나 much를 쓸 수가 있죠. 긍정문에서는 그렇게 못 쓴다고 그랬죠. 안 쓴다고 그랬죠. 못 쓴다는 것보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를 쓴다고 그랬죠. There is few water in the tank. 탱크에는 물이 없다, 거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물은 셀수 없는 명사니까 little이죠.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tank. 탱크에는 물이 거의 없다. 물이 조금밖에 없다고는. There is a little water. A little이죠. A little water in the bank. 그렇죠? 적지 않은 물이 있다. There is not a little water. 적지 않은 물이 있다. 상당량의 물이 있다. 그걸 어떨 때는 많은 물이 있다 그러지만 많다고 그럴 때는 차라리
There is plenty of water 이렇게 하는 게 낫고요. 적지 않은 물, 적지 않은 물은 뭐예요? 상당량의 그 말이죠. 상당량의. 자, 그러면은 무엇을 봐가면서 정답을 봐가면서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 말이 자꾸 빨라지는가요? 너무나 빨라서 못 알으면 못 알아듣겠으면 어떻게 알아? 에, 수레바퀴 누르고 속도 해가지고 0.75 선택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이런 식으로 늦게 천천히 하게 될 것입니다. 됐죠? 예. 그러면 there is 뭐 셀 수 없는 much ice cream. There are people은 셀 수 있으니까 a number of a great deal of 많은 양의 그 말이죠. Do you have any book? Yes, 하면 끝납니다. 만약에 더 하려면 yes, a few 셀 수 있으니까 뜻이 같게라 친구가 거의 없다. 뭐예요? I have few friends. Few friends. So I'm learning. 병의 주수가 거의 없다? 없었다. 과거. There was little juice in the bottle. It was nearly empty. She wrote 40 books. She wrote 40 books. 40권의 책을 그 평생 동안에 40권의 책을 썼다. I like the second novel most. Or I like her second. 그녀의 두 번째니까요. Her the second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Her second novel, most, 가장 좋아한다. My office is on the fifth floor, on the fifth floor of this building. 이 건물의 5층에 있다. 서수죠? 다섯 번째 층. 1층은 first floor, 2층은 second floor, 3층은 third floor, 5층은 fifth floor, 10층은 tenth floor, 그렇죠? 그런데 이건 미국과 영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1층을 first floor라고 안 씁니다. first floor라고 하면 그 ground floor. G-R-O-U-N-D. ground. 바탕이죠? 바탕층, 그럽니다. 그럼 2층은 뭐라고 그러냐? 2층은 first floor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층이 미국 영어로는 second floor고, 영국 영어로는 first floor입니다. 그러면 영국어로 1층은 뭐라고 그러냐? Ground floor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맞느냐? 맞고 틀린 거 없죠. 맞고 틀린 거 없고. Ground floor가 아니라 뭐 Ground floor라고 했으면 Ground floor가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Ground floor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바탕에 있는 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1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영국 가면 집이 대개 2층입니다. 2층에 있고 침실 같은 게 대개 2층에 있고 1층에는 거실이나 식당 같은 게 있고 목욕탕이나 있고 요즘은 뭐 침실마다 목욕탕이 딸린 것도 있고요. 그래 주로 잠자고 오는 것은 2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건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오고 침실 같은 건 2층에 있어서 퍼스트 플로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 논리적이거나 그렇진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she is not a little good. Not a little, not a little. 적지 않은 양의. 그런데 friend는 양이 아니죠. Few, not a few. I don't have much English book. 영어 책은 셀 수 있으니까 I don't have. 없단 말이죠. 뭘? Many. 책이 많이 없다. There is a few water in the bank. 물은 셀 수 없으니까 few가 아니라 물이 거의 없다는 There is few water in the bank. 그렇죠? 물이 조금밖에 없다. There is a little water. A little water in the tank. 물이 적지 않은 양이 있다. And there is not a little. Not a little water in the tank. 이제 분명해졌는가요? 어쩌면 이걸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알딸딸하다고 그러죠? 아는 것도 못 갖고 모르는 것도 갖고 그러나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을 겁니다. 아직 외워지질 않아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많다는 many much이고 수량이니까 many는 수고 much는 양이죠. 그 다음에 수가 적다 few a few고 양이 적다
little a little이고요. 거기다가 on을 붙이면 아주 적은 소량이고요. 그 다음에 quite를 붙이면 상당한 양의. 그 다음에 not a little, not a few면 적지 않은. 그것도 상당한 수의, 많은 수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 딱하니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은 아주 뜻이 명확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형용사 중에서 기초형법에서 배운 것은 질적인 거, 예쁘다, 크다, 그 다음에 빨갛다, red book, 그렇죠? red box, big box, small box, 어? small box, beautiful box, beautiful flower. 이렇게 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형사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양적인 거. 양은 뭐가 있어요? 수, 숫자가 있고, 양, 물, 셀수 없는 명사일 경우는 양이고, 셀수 있는 명사일 때는 수였죠? 그래서 수량 형용사를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수량 형용사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It's the end. It's the end of the lesson. 이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수업의 끝이란 말이죠.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고, 여러분이 지금 널리 활용하고 있을 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이건 사이버 학습방입니다. 아주 많은 유익한 그런 학습 컨텐츠, 특히 동영상들이 뭐 200개, 300개 뭐 이렇게 있으니까요. 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공부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료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보시고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검색해 보시죠. 뭐 구글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되니까요. 이상으로 수량 형용사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들어오시겠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지루해서 끝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hope to see you again.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